저 오늘 전국항에 왔습니다. 화성에 있는 전국항이란 데 탄도항하고 붙어있죠, 저 멀리. 근데 요즘에 이 위쪽 이파도? 뭐 그쪽 지역이 핫하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타러 왔습니다. 대광어 하는데 제 실력에 대광어는 없을 것 같고 날씨는 흐리고 오늘 육물입니다. 육물이고 만조가 거의 11시 다 돼있고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터에 도착해 왔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이파도인데 오늘 육물이라서 40호에 단차 65? 65 정도에 시작하고. 뭐야, 이거 어제 원줄을 이상하게 묶었나보네? 오, 큰일 났네. 왜 이렇게 됐지? 에헤, 이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이러죠. 이렇게 되니까 수심 체크를 못하네. 어제 원줄을 잘못 묶었어. 오, 엄청 날리네요. 어? 히트다. 엉키진 거네요. 밑에 타고 들어가기가 많네요, 제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서픽스 이런데. 40호추. 뒤에 나왔어요? 예. 오. 체비를 좀 제 맘대로 끝부분만 위아래로 한 10cm씩 와이어로 만들어놨더니 채비 때문에 많이 날립니다. 지금 거를 예전에 원투 하던 때 녹여가지고 만든 43호 납추를 조금 갖고 왔는데 그것까지만 써봐야 되겠습니다. 40호도 날아가네. 오, 뭐야? 몇 자예요? 아니, 색깔이세요? 빨간색이요? 60은 되겠는데. 예. 빨간색? 육자는 되겠네. 와. 바늘을 보냈다가 살살 끌어오니까 질질 또 오게 됩니다. 단체 65. 첫 포인트에서 한 육자 이상 한 분 걸어내셨어요. 저 후미 쪽에서. 얼마 이동 안 하시네? 안 먹던 슈크리더를 먹고 와가지고 더 떠내려 왔나 봅니다. 아이고, 수심 굉장히 얕네. 10m 이하. 오, 히트? 같은 자리에서 두 마리 짠가 봐요. 아! 쳤는데, 아이. 아니, 숏바이트라니, 이게. 히트! 이야. 히트, 이야. 흰색에도 무네. 흰색이면 핑크인가? 어제도 대세는 핑크예요. 근데 어제랑 날씨가 다르니까. 오, 나왔어. 오, 사이즈 좋은데. 이야, 육자 되겠다. 오호호. 이야, 축하드립니다. 핑크네요, 핑크. 예. 바로 바꿔야 되겠네. 아니, 사장님. 꽝의 기운이 그러셨더니. 꽝의 기운이. 바로 잡아내시네. 꽝이 아니고? 예. 장원하실 것 같은데? 저 핑크. 초보는 컨닝을 해야죠. 저렇게 풀리네. 저기 이벤트 사이즈 아니에요? 이벤트 사이즈 같아. 선장님 신났어. 아, 드래그 풀어놓으셨구나. 자, 날씨가 흐린데도 핑크에 보내요. 바로 컨닝해서
핑크로 바꿨습니다. 60밖에 안 돼. 와, 60. 저는 광어당에서 휘쓴 게 얼마 안 돼가지고 45가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와, 자다기 좋네요. 돌봐. 와, 축하드립니다. 흰색이에요? 바꾸자마자 피가 묻어갖고 무슨 색인지 잘 모르겠어요. 흰 거에 바닥에. 아, 아, 투톤이구나. 투톤은 모험이 없습니다. 깔끔히 포기하고 밝은 색이니까. 유천포를 가니까 숏바이트가 많아가지고 만세 부르듯이 천천히 그냥 릴링만 하나 이렇게 알려주시더니 여기는 일단 후킹을 해야 된답니다. 아침에 선장님께 여쭤보니까 후킹을 하고 천천히. 포인트가 좋으신가 봐요. 한 마리 나오면 쿵탕쿵탕이 좀 되네요. 단차를 조금 낮춰봐야 되겠습니다. 약 10에서 15cm 달려서 50cm. 얼마 안 날라가네. 55 정도 되겠습니다. 저는 쇼크리더가 쇼크리더의 의미가 아니고 엉키면 풀기 좋게 그런 목적으로 한 건데 너무 길게 가는 거예요. 오늘 물살이 빠른 날인데 둥둥 떠내려갑니다. 아, 저 피가 묻어가지고 핑크로 봤는데 흰색이네. 토톤. 사장님, 제가 초보라 그러는데 핑크하고 흰색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어? 예. 저는 그날 틀려요. 어. 기본적으로 1호는 네. 맑은 물에는 밝은색. 네. 흐린 물에는 그린색. 오늘은 좀 물이 안 좋죠? 예, 예. 탁한데. 단차를 확 줄였습니다. 50 정도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물은 색깔 그게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흰색인데 네. 투톤이시네요. 네. 등이 조금 흰색이 예. 지금 보는 어. 벌써 네 번째 바꿨네. 선장님이 배를 조리 방향으로 반대로 잡아 한 번씩 로테이션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배 밑으로 들어가고 한 번은 배에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고. 긴장은 쿵쾅 되는데 긴장할 필요는 없죠. 떨어뜨리지 마. 예. 긴장하면 손해입니다. 손해. 아닙니다. 크진 않은데요. 자, 올라온다. 야, 진짜. 우와, 고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와, 처음 잡아봐요 이렇게 큰 거. 자, 핑크로 바꾸자마자. 예예. 예. 아, 선생님 짱이야.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여기 되게 좋네요. 어, 포인트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또 왔어. 와, 되게 크다. 선생님 신났어. 아, 기분 좋네요. 예예. 예. 아, 이거 뭐. 한 5자는 되겠습니다. 5자. 어, 근데 살이 많이 올랐네요. 빵빵해가지고. 아, 엉키진 거구나. 와, 진짜 크다. 초보가 사고 쳤습니다. 이야. 저 방탄을 얼마 안 해봤거든요. 치즈. 그러니까요. 아니, 저 초보라서 바닥만 어떤가 좀 보려고 했더니 바닥이 뻘해서 계속 돌밭에서 뻘해서. 예, 예. 예예. 예. 아, 기분 좋네요. 단차 내리고 단차 약 45에서 50 정도입니다. 와, 엄청 많이 날리네. 근데 예? 아니 아니 저 엉키셨나 본데. 제가 풀까요 아니면? 모두 풀어줘요. 예예. 예, 가져가주세요. 예, 감으세요. 예예. 고맙습니다. 한번 먹으니까 너덜너덜 해졌네요.
초보가 어쩌냐는 5천지 6천지 쇼크 리더를 좀 조금씩 자르니까 그래서 좀 낫습니다. 떠내려라. 금방 두근하고 온기긴 했는데 쇼크 리더가 있는 게 훨씬 낫네. 초보는 하나씩 배워야지. 화이팅! 화이팅! 키가 얇아야 돼. 그럼요. 아 근데 되게 부지런하신 분들이 고수시던데 사장님처럼. 부지런해. 예. 옆에서 뭐 나오면 그 사람도 거기 계시죠. 예예. 이제 보험은 들어놨으니까 이제 부자야. 딱 때렸어요 아니면 쭉 들어갔어요? 아니 탁 쳤어요. 탁 쳤어요? 예예. 부지런 제대로 좀. 예. 거의 두 가지입니다. 딱 때리거나 아니면 쭉 들어갔어요. 그냥 밑걸림처럼 툭 와서 치더라고요. 하. 예. 예, 예. 아, BDJ 모르는 사람 있나요? 제 거예요, 이 사람. 예, 예, 봤습니다, BDJ. 목소리가 뭐 달봉이네. 예, 예, 맞습니다. 유튜브! 예, 예. 아, 예. 다 봤는데, 그거. 아, 예. 어, 예. 아,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어제 많이 듣던 목소리야. 저, 예, 예. 맞습니다. 내가 많이 봤는데. 아, 예. 나 유튜브에서 다 봤네, 여기. 아니, 애들이랑 같이 그거 어디야? 예, 그거는. 작년에 아 예 동안인가 예 수변공원 다 봤어요 내가 웬만한 거 어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저번 주에도 여수랑 내려갔다 왔어요 벌써요 예 문어 시즌 오픈됐다고 와 안 나오더라고 배 전원 꽝 어 작년에 하태도 핫해가지고 예 핫해 그랬네 예 아직은 좀 이른가요 아 이르더라고 6월 말에도 예약해놨으니까 6월 말부터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예. 그때가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어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부이지 예. 이 파도가 좋네요 예, 오늘 제가 날씨 좋은 날에 와서 운이 좋아서 그런지 장판입니다 장판 지난번에 구독자님하고 오창훈님하고 동출을 한번 했었는데 창훈님은 구슬채비 기성품을 사용하셨는데 7마리를 잡으셨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번에는 자작을 했는데 구슬채비를 해왔습니다 팔자매듭을 해가지고 바이트 하는 부분 그 훅 부분은 위아래 10cm씩 해가지고 삼치용 얇은 와이어 그래서 또 위아래 모노라인으로 버림채비 와 반대편에 크다 크다. 큰가 보다. 이야, 7자는 되겠다, 7자. 선생님, 7자 되죠, 7자. 7자는 안 돼? 아, 6자 조금 넘겠다. 크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키 꽤 큽니다. 필명이 어떻게 되세요? 네, 한빛구장님. 아이, 한빛구장님이셨구나. 반갑습니다. 아, 예. 다시 한 번. 예. 조만간 잡고 가요. 예, 예, 예. 가져가려고요. 자랑하려고. 자랑해야지. 예, 바이트. 예. 60, 한 65는 되죠. 한 6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위아래가 빵이 좀 커가지고. 빵이 아주 빵. 예, 예. 어, 수심이 왔네. 오, 내리자마자요? 홀링 바이트인데 놓쳤어. 와. 깔아줘야 그렇죠 아 오늘 메이어 7000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제발 좀 갖고 와서 잡으셔가지고 아 전 애기를 막 100개씩 갖고 다녀가지고 쭈꾸미 낚시 저도 7000만원 그렇게 100개씩 갖고 와서 제 채비는 애기 3개 쓰고 직결로 3개 쓰고 문어 네 문어 그러니까 3개씩 10번 넘어가니까는 70개는 넘어가게 되는 이거 다 해봤는데 저는 직결에 맞다 히트? 아니 모르겠어요 이거 히트인데? 모르겠네 작은 건가? 드랙이 안 풀리네 꽉 조여놔서 그러나? 아니 뭐 저기인 것 같아요 미역 같은 거? 후두둑도 없어 아 줄이네 엉키졌나? 죽은 줄 같은 거? 아 그런가요? 물려있어라 자르려고 했는데 또
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랙이 안 풀렸어. 이렇게 나처럼 낚시하다가 아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나보다 뚱뚱하죠. 운동하고 있습니다. 히트. 와, 히트 히트. 선장님 참 드실 새가 어디 있어? 하셨어 드디어. 핑크네요 핑크. 예예 예, 핑크 핑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흰색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흐린 날에는 어두운 색이라고 하던데 핑크가 자꾸 울길래 붉은 펄 썼다가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돌밭이네요. 예. 야, 나이스. 작은 것 같은데. 자라요, 자라. 도다리, 도다리. 장대네. 오, 장대네? 우와, 장대. 선생님, 장대 매운탕 맛있어요? 매운탕 맛있어요. 매운탕? 오. 장대가 하나 먹더니. 흰색. 얼핏 도달인 줄 알았는데 장대입니다, 장대. 와, 우창포 갔는데, 완전히 초보조사님이신데, 45cm를 잡아내시더라고요, 우럭을. 우럭이요? 예. 와, 정말, 보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 재밌네요. 방대하면서 처음, 그 문어 낚시하면서 성대는 얘기에 좀 나오던데, 방대하면서, 장대는 처음 잡아본. 히트? 히트죠? 오. 히트. 오, 괜찮아, 괜찮아. 5자, 6자 사이 되겠습니다. 와. 6자 정도 될까요? 예. 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에서 회도 주십니다. 맛있어요? 예, 예. 맛있네요. 아, 얘 또 갖고 오시는 건가 봐요? 둘 다 65?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거 60자? 개인 최대어입니다. 오늘은 더 이상 못 잡아도 돼요. 오늘 한 플러스. 못 잡을 거니까 나 많이 먹을 거야. 회도 주세요. 9시쯤 되니까. 그리고 선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 경기권에서 이런 배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마리 나. 벌써요? 벌써 또 한 마리 나왔어? 깻잎이든 뭐든. 장대 잡는 녀석도 있는데. 동치를 한번 했어요, 무창포로. 무창포요? 예. 그 껌모를 또 한번 탔는데. 아, 껌모. 그 친구가 39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7마리 잡더라고요. 광어만. 7광어? 예. 근데 저는 광어 2마리 하고 아, 우럭 한 마리랑 또 뭐 잡았지? 어복도 있는데. 예. 어우, 근데 하루 진종을 잡더라고요. 또 아예 나. 어복 있어야 돼. 예. 어우, 잘 잡더라고요. 많이 잡으셔야 되는데.
큰일 좀 없어요. 와, 시원하네. 근데 이게 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네, 침이 있어요, 침이 있어요. 예. 매운탕도 맛있나요? 끝내주세요. 아, 저도 못 먹어봤는데, 네. 얘기만, 전설, 어... 전설의 얘기만. 바닥이 너무 좋다. 예, 바닥 되게 좋네. 어제 여수 갔다 왔더니. 너무 맛있다. 천국과 지옥이다. 원줄이. 아하, 저런. 이게 왜 쓸렸지? 원줄이 쓸렸네요. 쓸린 원줄 쓸 수는 없지. 아, 아까 릴에 스프레 원줄이 한 번을 올라타가지고 푸는 와중에 좀 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심한 부분을 전차 매듭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구조가 울려서 그냥 날려버렸어요. 이왕 다시 한 거. 선수 맛을 안겨준 녀석이 핑크니까. 아니요, 어제 묶을 때 조금 제가 잘못 묶었나 보네요. 어, 원줄이 보니까 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단차는 40, 50 사이 되겠네. 뭐? 히트? 히트요? 오, 이거 와, 휘는 거 봐. 오! 아. 오, 깜짝 놀랐네. 확 키워가지고. 키워가지고. 예. 조그만 것 같은데? 아이, 나 왜 이런 것만 불리지? 오, 그래도 장대 크다. 와, 여기 밭인가? 왜 이래? 네. 여기. 히트, 히트. 왜 장대예요? 아니, 장대 밭인가 봐. 어우, 장대 사이즈가 크네요. 그죠? 거기 넣었어. 손맛은 좋다. 예. 장대가 사이즈가 좋습니다. 장대 조사 되겠잖아 이거. 투독 투독 스테이 챔지. 장대는 거의 우럭이네요 입질이. 한 마리만 잡자. 우럭 하나, 놀래미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진짜 그거 안 잡아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어? 히트? 아. 어? 히트! 히트, 히트. 아니, 광어예요, 광어.
드롭봉이네. 있는 거네. 아. 살이 쪄서 그래요. 나도 그래요. 살이 쪄서 주름이 펴져 가지고. 자, 10m 이상. 주름은 조금씩 사네요. 어? 히트! 오, 잘 들어가다. 크다. 계속 풀리는데 이 바닥인가? 어? 바닥인가? 바닥인 것 같아, 바닥. 바닥이다. 아이고, 이거 제대로 걸렸네. 나랑 같이 바닥에서. 나는 와, 탈출하셨어, 그래도. 안 돼! 에이, 이거. 어, 깜짝 놀랐네요, 저도. 자, 단차 40. 작년 문어 때 내가 가입을 했으니까. 저희가 9월에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때 한 거야. 어우, 오래되셨구나. 와. 아, 문어가 진짜 재밌어요. 아, 근데 아 진짜 작년 문어봉 맞았을 때 두 달에 여수 네 번 수영 두 번 갔으니까 미친 놈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거겠지. 저는 두 달이면 한 열 번 정도는 있었고. 하긴 내가 근데 크게 지 안 남았네. 그러게요. 조연기를 내게 했었거든요. 예, 저도 계속 봤는데. 예. 제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 제가 어복이 없어서 그런가. 아우, 오빠 65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오는 날에 출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상하게 막 검은 기운이 막 싹 있는 건지. 와, 배 전체가 조용하네. 봉돌을 땅에 안 띄고 깔짝깔짝까지. 봉돌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아니, 예. 예, 예, 저렇게 뜨지 않게만. 예, 원줄만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그 액션이 유튜브에 일본 명인인가? 걔가 한번 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다카오킹가. 아, 걔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상해. 공본하고. 예. 예. 다카오킹가. 예. 낚싯대도 파는게. 아. 근데 원체 잘 잡더라고요. 네, 잘 잡아요. 볼링 바이트에요? 내리자마자. 어우. 휴, 휴. 안 감기는 건가요? 아니요. 오, 힘쓴다. 안 나와. 예. 힘써, 힘써. 오, 이야, 7자다, 7자! 우와, 오, 7자 되겠다, 이거! 우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원이야, 장원! 야, 힘이 틀려. 예, 와, 어? 어, 똥 주셨네? 다 체인지하고 나서 예. 예, 죄송합니다. 무슨 색깔이세요? 와. 빨리판이다. 이 색깔. 아, 어두운 색. 거의 검은색인데. 선생님, 몇 센치예요? 68. 거봐, 7자네. 아, 거의 7자죠, 68이면. 눈앞에서 이렇게 큰 걸 잡으시네. 68인데도 엄청나게 큽니다. 빵이 좋으니까. 자. 오늘도 구독자님을 뵙습니다. 퍼스 철철 넘치시고. 간지가 간지가. 예. 근데 안타깝게
있죠? 아직 소식은 없네요. 다시 조금 더 봐야 돼. 굉장히 유쾌하시고 저보다 2년 형님이시고 두 종류 문어 낚시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 저희도 손맛 좀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콩돌 만져보는 거 아직 수온은 차갑고. 차가워요? 아 차갑네. 예. 차갑네요. 예. 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달봉이 만났으면 고맙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만났을 텐데. 아, 나 나만 보이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야, 씨, 달봉이 보이구나. 야, 요즘에 원투도 되더라. 예? 네? 우와, 오! 우와! 오, 커, 커, 커! 오, 보는 거 봐. 오랜만에 이 소식이요. 와. 와. 오. 와. 4잔 넘겠다. 5잔 되겠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부럽다. 아, 빨래판이네, 그냥. 내가 볼 때는 여수나 통영에서 올해 한 번 더 만날 것 같아. 어떻게 부탁할 것 같아. 메다다, 메다. 이벤트? 우와 뭔데? 오, 메이요? 메이요 메이요? 대박 대박 대박이 대박? 야, 와, 와, 이거 팔자는 모르겠고 진짜로 수정만 볼 것 같은데 이거? 선장님 배 좀 이렇게 보여줘. 와, 진짜 저게 7자야 저게. 7 5반대 저거? 8 안 돼? 아, 76. 와. 형님, 저런 거 진짜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아, 어렵죠. 예. 내가 그랬잖아. 진짜 넘어가면 다 어려워. 예. 7이면 대박이네. 예. 7이 넘어가면 대박이네. 대박이다. 이만해, 진짜 이만해. 핑크. 핑크요? 핑크래요, 핑크. 어 그러신가요? 강어 세 마리 걸. 오. 사장님 강어 세 마리. 깻잎 한 마리 네 마리. 오. 네 마리 많이 잡으셨네. 다들 그 정도 하지 않으셨나? 아이 이 이쪽으로 시선 좀 주지 마세요. 와 선생님 혼자 네 마리 잡으셨구나. 와 진짜 크다. 맞아요.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광어 있는데 몸이 지나가. 81자리를 잡아서 태클박스는 제가 취하고 형님은 반찬 드리고 육자를 전해 드리고. 어우 굿 아이디어. 히트. 오? 선생님 히트 히트. 아우 하나 걸었다 씨. 아 히트 히트 한 마리씩까지 가게 생기셨어 이제. 근데 작어. 오 히트 히트. 와 크다. 야 좋다. 이벤트 이벤트 이번에 말로 이벤트. 네 팔자 대라 말 하고 계신 거잖아요. 떴고? 아, 아까보다는 조금, 7자 조금, 조금 넣겠다. 아까보다 안 돼. 네. 이 아까 때 너무 컸어. 응, 맞아. 우와. 네, 가봐야 되겠다, 이거. 우와. 8? 아, 78? 78? 75? 75? 빵이 진짜, 와. 그만하세요 이제. 75cm짜리 두 마리를 하시고. 아니 또 1m짜리 나무발자리. 갇힌 자의 여유. 아 참. 8자리 됐어. 8자리 향해서.
자, 마지막 캐스팅 왔습니다. 시간도 거의 4시에 가까워지고. 저는 못 잡았지만, 7자 넘는 광어, 그 정도 잡, 두 마리 잡으신 분, 뒤에 계신 분, 고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잡으신 것도 영상에 담고, 한 번쯤은 더 살 것 같아요. 제가 6자 넘는 녀석을 한번 건졌기 때문에. 그리고 손맛은 좀 봤습니다. 장대지만. 저는 사실 광어 히트! 나이스. 야. 막판인데 거의. 저기 끝에도 히트야. 더블 히트, 더블 히트. 이야, 옆에 사장님도 오늘 삼수하시네, 삼수.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다 올라왔어. 끝에는 장대래요. 예, 여기는 광어. 45, 50 되겠다. 마지막에 하나 하는구나. 예, 와. 5차 되겠는데. 오.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예. 아, 사장님, 막판에 버티게. 유종의 미를 잡았네. 정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유종의 미. 오, 히트! 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커, 커. 크다, 커. 왔어, 왔어, 왔어. 야. 오, 큰데. 해냈어, 해냈어. 오빠 안 해야 되겠다. 1인 1광. 1인 1광. 야, 축하해. 오, 제가. 타이라바. 타이라바 루시네. 아 근데 광어도 타이라만 잘 붙나봐요. 아 물든 물든. 예. 오우. 좋았어? 야 끝난 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선장님 이거 연장하시겠네. 아 막판 쿵탱쿵탱인데 저는 안 없네. 오늘 어복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먼저 들어. 먼저 들어가 그랬는데. 나머지 공부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넘었죠? 네. 어디? 네. 넘었네. 오. 그 저것도 7자네. 7. 와, 대광어 꽤 나오네. 와. 오케이, 태클 박스. 4시 반까지 왔어. 아. 어, 뭐야? 뭐야? 아, 참. 우리 일자 맨 집에 날 넘은 거 같아. 아. 도망자지 다 돌아가자. 오늘 그래도 대광어 두 마리 하신 분이에요. 자, 종료 10분 전. 뭐, 마리수는 세 마리밖에 안 되지만, 구독자 형님도 만나면서 오늘 즐겁게 잘 놀다갑니다. 오늘 저는 체질을 훅 위아래로 10cm씩, 약 20cm를 와이어를 했어요. 오. 아무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인 초보가 뭘 알겠어요. 즐겁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장님 광어 심해하시고 그 영상을 좀 담으면서 마무리를 치겠습니다. 막판에 히트. 와. 와, 이야. 오, 오, 이야. 열심히 하시더니 한 마리 건지셨어, 큰 걸로. 와. 축하드립니다, 이야. 와, 저거 7자 되겠는데, 저것도? 아, 여기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크네요, 여기.
이런 사이즈가 이 흔하게는 아니지만 이 정도 나오는 데가 쉽지 않죠. 예. 선생님 7점. 딱 7. 이야. 기둥이 빼서 7. 이야. 참. 선생님 성공하셨네. 처음이다 마지막이. 타이라 바깥 있으셨는데 와. 어 히터. 어? 왜? 아. 바퀴였는데. 아 여기가 포인트인가 보네. 다들 지금 면 날리다가 하나씩 걸리는 거지. 네. 우린 왜 이러지? 저 서 있는 데서부터가 선수인가 봐. 우리 연 같이 날리고 있는데. 아 어쩐지 저기 사장님 아침부터 포스가 좀 남다르셨어. 이거 발목 팔목 보호대인데. 예. 어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또 하나 있어. 네, 고맙습니다. 네. 손가락 껴보기 돌리는 거 아시죠? 아니 그건 모르는데 어떻게든 제가 써먹어볼게요. 이렇게. 늦게까지 전투 낚시하신 회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번에 또 무창포에서 광어 자릿수 갱신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오늘의 조합입니다. 이야, 이 앞에 6자, 7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작은 것도 있지만은, 오늘의 조합입니다. 오늘의 조합. 와. 자, 개인 기록어입니다. 네, 기록어 찍어놔야지. 네, 기록어. 60? 64네. 64. 이야, 64. 자, 구독자 형님. 64. 예, 64. 다시 한번 찍어. 예, 64를. 64. 오, 64 왔습니다, 형님. 예, 64야, 이거. 예. 64. 맛있게 드세요, 형님.